첫 번째 꼽으시는 게 음주 습관이 되겠고, 요새 우리나라에서 만성 간질환 제일 흔한 게 술, B형 간염, C형 간염 같은 바이러스성 간염 되겠는데,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시고, 뭐 B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도 있으니까는 본인이 항체가 없다라고 판단되시면은 예방 접종 맞으시고, 그 외에 A형 간염도 예방 접종이 있으니까요, 예방 접종 맞으시는 게 좋겠습니다. C형 간염은 예방 접종이 없어서 무조건 피하는 수밖에 없겠는데, 뭐 불필요한 무허가 시술이라든가 침술, 그 외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위생적으로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 등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으니까 그런 개인 위생 철저히 지키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새 서구에서는 가장 1위 질환이 지방간이 되거든요. 워낙 과체중 때문에 뭐 미국 사람들 같은 게 워낙에 비만이 많으니까, 우리나라도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차차 그 지방간 비율이 늘어가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어서 적정 체중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. 외래 진료 볼 때 제일 흔한 경우에는 본인이 좀 피곤하다고 느껴졌는데, 사실상 피곤하다고 느껴질 때 간기능 검사 해보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. 제일 흔한 게 이제 빈혈이 생겼나, 혹시 뭐 간이 좀 나빠졌나, 갑상선 기능이 떨어졌나, 그 정도가 제일 흔한 원인이고, 그거 아니면 다른 원인들을 찾아야 되는데, 제일 흔하게는 그 세 개 중에서 포함이 되니까는 이제 본인이 전에 없이 피곤하다고 느껴지면 한 번쯤은 건강검진 삼아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고, 그 외에 워낙에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이라든가 주변 가족분 중에서 간이 나빴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대개는 뭐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가족 중에 있으신 분이 많으시고, 그런 거 아니더라도 원인 모르게 간암이 생겼다는 분들이 가족 친지분 중에 계시다면은 또 한 번 또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 황다이라고 하는 거는, 그러니까 대개는 피부라든가 눈동자, 흰자위가 노랗게 되는 걸 말하는데요. 간이 나빠지거나 아니면 간에 붙어 있는 담낭 쪽, 담도개 쪽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간이 나빠지는 경우에 황다이 생긴다는 것은 그 중에서 상당히 심한 상태인 걸 좀 의미하기 때문에, 본인이 황다이 있다고 본인은 몰랐는데 옆에 사람이 보기에 좀 더 황달이 생겼다 그렇게 하면은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, 그런 경우에는 피부색 말고도 소변 색깔이 좀 누렇게 진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.